충성! 안녕하세요. 근대쓰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최근 장교 지원 미달 사태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단기 그리고 중기 장교 전역자들의 현실과 그리고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육군 ROTC 후보생 지망 경쟁률은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1.3대 1이라는 지원율을 보이는 해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일부 학군단 대학교에서는 미달 사태가 난 그런 학교도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육군 학사 장교의 경우에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면서 당초 모집 정원보다 400여 명을 적게 선발하는 이런 총국의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듯이 지원율이 떨어지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요. 병사들이 지금 현재 18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이 지금 단축이 되고 있고, 또 2021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60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길고, 또 급여나 복지, 그리고 전역 후에 어떤 취업 혜택들이 어떤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원인 분석들을 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율의 어떤 하락은 결국 좋은 인재들이 군에 들어오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는 국방과 전투력 향상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게 끼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들이 지원만 하면 모두 장교가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장교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과 그리고 명예심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력정책부서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어떤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저 역시 어떤 육군 장교로 12년을 근무를 했고 또 수많은 단기 복무자, 그리고 중기 어떤 장교 복무자들과 근무를 했었는데요. 25%도 안 되는 장기 복무 선발 비율과 그리고 장기 복무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복무 연장까지 하는 인원들이 뭐 장기 결국은 어떤 장기 복무에 이제 비선이 되게 되면 뭐그 복무 기간 안에 자기가 근무하는 그 장교 근무 기간 안에 재취업을 위해서 뭐 자격증 시험을 별도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재취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열정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바라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기본만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과 그리고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전역을 한뭐 이분들의 취업 지원이라고 뭐볼수 있는 것은 한 6개월,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인원들이 5개월 정도 그 직업 보도반 교육을 받고 또 6개월간에 25만 원의 전직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전부라고 지금 볼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국방위 국정감사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단기 중기 복무자의 56%만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그 56%의 그 취업마저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뭐 단기, 중기 복무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런 현실이 결국 장교 지원 미달 사태와 모두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20년 이상 그군 복무한 어떤 기득권의 그 복무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수조가 되고 있는 적자의 어떤 군인연금을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취업 지원 혜택들도 좀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본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기 중기 복무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지원이 없어지면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방부 그 인력 부서나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단기 중기 복무자들에 대해서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대 군인 어떤 우대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취업 지원을 확대해 주고요. 그런 예산도 따고, 그리고
복지를 지원해 줌으로써 직업 군인으로 근무한 그런 자긍심과 명예심을 느끼고 또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런 예비역 장교들이 등을 국방부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고민해 주기를 정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어떤 지원 없이는 군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날들이 올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일을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